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월 12일 수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부터 보실까요? 코스피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02% 상승한 2,927.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3,582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87억 원과 1,58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뛰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2% 올랐고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셀트리온이 5%, 금리 상승 수혜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1에서 4% 오르는 등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 이상 하락하며 상장일부터 지킨 금융대장주 자리를 처음으로 KB금융에 내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7% 내린 969.9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00억 원과 860억 원의 주식을 팔았고요. 개인은 홀로 2,200억 원가량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6위인 위메이드는 8%,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가 최소 2% 이상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 보실까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전날보다 0.51% 오른 36,25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92% 상승한 4,713포인트에 나스닥은 1.41% 뛴 15,1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후반에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해 최근 월가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아마존이 2% 이상 상승하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각각 1.5% 이상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회사 일루미나는 예상을 상회하는 2022년 수익 전망을 발표한 후 주가가 16%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를 돌파하면서 엑슨모빌의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로이홀트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짐 폴스는 주식시장이 올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가 아마도 그 시작이었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강력한 펀더멘탈에 의해 충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짚고 가실까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95% 오른 7,183포인트로 독일 닥스 지수는 1.1% 오른 15,94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영국 FTSE 100 지수도 0.62% 뛴 7,49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타격을 입었던 기술주가 저가 매수에 힘입어 대부분 좋은 성적을 냈고요. 다수의 실적 발표가 주가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사이버 보안 업체 다크 트레이스는 수익 증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뒤 주가가 7% 가까이 올랐고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로는 스페인 경쟁사인 글로브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후 2022년 하반기에 음식 배달 사업이 손익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5% 상승했습니다. 반면 영국 보드게임 업체 게임스 워크숍은 비용 상승과 공급망 중단으로 세전 이익이 4% 감소했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9% 하락한 28,2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전자센서 회사 키엔스가 7.9% 급락했고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이 3%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7% 하락한 3,56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와 반도체 등 종목의 약세가 중국 증시를 끌어내렸고요. 여기에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여전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0.3% 상승한 18,288포인트에 홍콩 항셍지수는 0.03% 밀린 23,739포인트에 마무리했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에 더는 이례적인 연준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경제가 이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의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면 연준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3월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날 3월 기준금리 인상 시작을 지지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메스터 총재는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에스더 조지 총재는 연설에서 팬데믹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통화정책을 현재의 위기에 맞춘 스탠스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위해 좀 더 정상화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경제가 현 추세대로 계속 움직인다면 올해 3월 첫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금리를 총 3회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 전 세계 경제가 각각 4.1%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성장률은 5.5%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 치료제가 오는 13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실제 처방과 투약도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도입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공모주 물량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베팅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 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협력한 9곳에 총 2,36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GS건설과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 원으로 지급 기한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실적을 거두면서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7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 200%의 경영성과급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올해 공모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처음으로 실시한 현대로템이 목표 발행액을 크게 웃도는 수요를 확보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1,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800억 원을 모집하는 2년물에 1,520억 원, 200억 원을 모집하는 3년물에 940억 원 등 총 2,460억 원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새해 첫 선박 마수거리 수주를 성공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해양플랜트 1기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오일 메이저 중 하나인 미국 쉐브론으로부터 현재 운용 중인 심해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스전을 제어할 수 있는 가스전 제어 설비 한 기를 6,561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미술품 경매업체 K옥션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요. 자동차 생활 플랫폼 업체 오토엔의 공모 청약은 오늘까지입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 중국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상승했는데요.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금융투자계 매도와 대형 기업 공개를 앞둔 부동자금 증가 등 수급 악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1월과 3월 FOMC에서 이런 우려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 주가지수 수준은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하는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저퍼 업종의 주가가 비교적 견조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동종 업종 내 성장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도 감소하는 모습이란 설명입니다. 최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주가에 있어 실적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월 12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